우리 예쁨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부터 아드목상 할 건데요.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열 가지 약속,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세게 주물러 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내 방을 정리하고 편지도 써야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들을 공경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자,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냈나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리 영상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쁨이들을 돌봐 주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두 번째, 우리 예쁨이들을 돌봐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요? 돌봐 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쁨이 친구들, 지금은 말씀 쏙쏙 믿음 쑥쑥 시간이에요.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저는 따라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들을 사랑해요.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요, 우리 예꾸미들이 우리 예꾸미들을 돌봐주시는 분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가르치는 그런 주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또 할아버지. 자, 우리 예꾸미를 돌봐주시는 분들은 우리 예꾸미들이 그분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한 주 동안 가르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공경하며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아들 묵상 어땠나요?
우리 잘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은데. 잘 나갔죠? 우리 꼭 믿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들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며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아들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